지구를 휩쓸었던 대홍수 때 세상의 갖가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어 구해주기를 애원하였다. 이때 선도 급히 방주로 달려왔으나 노아는 선, 이 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짝을 갖춘 자만을 태워 라고 하며 냉정하게 선을 박대하였다. 그래서 선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 자기 짝이 될 상대를 찾았다. 마침내 선은 악을 데리고 배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이 있게 되었다. 오늘의 교훈. 저의 생각에는 선한 일을 해도 반드시 악한 일은 한다고. 태어났을 때부터 선한 것만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선과 악이 같이 있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악이 없고 선만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시기도 하고 신이시기도 하고. 바이바이.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